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의 시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신지도 좀 힌트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반등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우리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뭐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약세를 계속해서 보여왔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여파가 좀 가라앉는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양적 긴축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이나 앞으로 금리 인상 정도에 따라서 그 양적 긴축의 시기 자체가 결정될 가능성, 늦춰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좀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 환율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1200원을 넘어가면 재차 밀리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2022년도에 성장할 수 있는 종목군들과 업종에 집중을 해본다면 저는 뭐 지금 시장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작년에 굉장히 강했었죠. 작년 뭐 중순까지 엄청나게 강하다가 작년 연말부터,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좀 약세를 보였었던 2차 전지 쪽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 모터스가 최근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 2022년도에 자동차 업계에 대한 뭐 호황도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각국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친환경에 대한, 친환경에 대한 정책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성장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공장을 계속해서 짓게 되는데, 미국에서 이,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5년도까지 미국 내 대규모 배터리 생산 시설이 13개가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약 70%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배터리 3사의 생산 설비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이나 소재 업체들이 2차 전지 쪽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장비주들은 이제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소재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청자분들께 2차 전지 소재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 소재주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뭐 앞서서도 저희가 살펴봤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뭐 이런 것들도 또 이슈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종목들과 있는데 어떤 종목 2차 전지 소재주 좀 보고 계세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일 공모가가 결정이 되고, 네, 뭐 27일에 코스피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SK하이닉스보다 더 크게 상장이 될 가능성, 상장은 적게 되겠지만 뭐 상장 이후에는 시가총액이 이제 코스피 기준 2위 수준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다 공장을 짓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들이나 뭐 소재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뭐 장비주들은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고, 신규 상장주 중에서 이제 엔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실 이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상장하는 과정에서 좀 드레싱 과정이라고 하죠. 좀 실제 가치보다 좀 부풀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은 제가 그렇게 많이 권해드리지 않는데, 지금 이 엔캠 같은 경우는 확실한 성장 모멘텀이 있는 2차 전지 소재주입니다. 이 엔캠 같은 경우는 전해액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 전해액이 뭐 양극재도 있고 음극재도 있고 분리막도 있는데, 이 전액이 2차 전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성능이라든지 안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2025년도까지 연간 20%가 넘는 고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엔캠이라는 회사가 이 전해액을 만드는 회사고 이 전해액의 품질을 좋게 해서 그 생산, 2차 전지 생산 업체에다가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해액을 생산하는 공장과 2차 전지를 생산하는 공장 간의 거리가 좀 짧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음식을 주문할 때에도 뭐 단기간, 최단 시간에 음식이 배달이 와야지 우리가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전액 같은 경우도 그 거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요. 거리뿐만 아니라 이 시간이 중요한 거죠. 상품이 그 소재가 배달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배송이 되는 시간이 중요한데 지금 이 엔캠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에 있는 이 2차 전지 생산 공장과 이 전액을 생산하는 엔캠의 공장이 거리 자체가 굉장히 짧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현지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전액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뭐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됐었던 이 전고체에 관련돼서도 이 엔캠이라는 기업이 계속해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 쪽에서는 우리나라 소재주들 중에서 가장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뭐 시장이 어렵고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지만 이 기업의 성장성이나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전 세계적인 모멘텀은 계속해서 유효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성장성을 보고 좀 접근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엔캠 앞으로의 성장성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주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좋은 이야기,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